안녕하십니까. 촛불행동의 상임 대표 김민웅입니다. 촛불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문화예술인 백자 우선 소개해드립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 정말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난리면으로 시작하더니 끝까지 추악한 짓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한국판 괴벨스 이준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더니 이 나라를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 이상의 블랙리스트로 이 정권에 의해서 핍박받고 입틀막을 당하고 있습니다. KTV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작사와 작곡가는 아무렇게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KTV가 백자 가수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 고소를 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콜검이 되더니 경찰은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고 진상입니다. 백자 가수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바야흐로 143만의 탄핵 청원에 이어서 탄핵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탄핵 정국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탄핵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탄핵이요. 바로 이 노래를 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이 노래를 한 백자 가수를 탄압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할 뿐만이 아니라 백자 가수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 공작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된 것처럼 백자 가수를 아낄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을 피하라고 여기는 시민들이 힘껏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이 고발 고소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권은 말기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후의 발악이라고 여겨집니다. 도리어 탄핵이 왜 필요한지를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 백자 가수에 대한 탄압입니다. 이 탄압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성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해 이 투쟁 끝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문화예술인 백자 가수를 위해서 응원의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